1탄 완성된 팁을 10분 만에 붙이기. 여러분, 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. 그래서 제가 이걸로 준비했습니다. 오, 나 이거 마음에 들어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일주일만 갔으면 좋겠거든요. 네. 그래서 베이스를 피로풀을 꼭 깔아주세요. 클렌저로 한번 닦을게요. 네. 그다음에 피로풀. 이번에도 풀로 바를게요. 네, 풀로 발라주세요. 풀로 발라야 나중에 뗄 때 손톱이 네. 손상 없이 잘 떨어지더라. 근데 너무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중간에다가만 바르셔도 돼요. 아, 그냥 오래 갈 사람들은? 네. 오래 간 사람들 이렇게 하고 큐어링 1분 할게요. 제 지금 손에 이렇게 되어 있죠. 되어 이거 있다. 다 해놓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거 붙인 거예요. 그래서 아, 제 이렇게 손에 해놓고 그때그때 그때 붙이면 너무 좋겠네. 제가 하고 싶을 때. 그래 맞아. 내 마음대로. 맞아. 기술자들도 자기가 자기 걸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. 네. 그러니까 아트를 자기 마음대로 예쁘게 해놓다가 네. 그냥 필수구슬로 턱턱 붙이면 되는구만. 네.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. 저처럼 이런 거 있죠. 좀 스톤이 많이 올라간 거? 네. 이런 애들은 좀 큐어링 오래 해주셔야 돼요. 그것도 아... 핀큐어로 정말 이렇게 대줘야 돼요. 안에까지 그 구워줘야 됩니다. 왜냐면 빛이 투과가 안 돼요.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빛이 투과되는 거 보이시죠? 아 보이네. 이렇게 네. 하면은 안에 들어가더라고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냥 제가 램프에 들어갔을 때는 얘가 사이드는 잘 구워지는데 안에가 잼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탁 이렇게 띄어보면? 덜렁덜렁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보면 안에가 안 구워져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2분을 구웠어요. 여기 2분, 여기 2분. 요 손톱 하는데 큐어링만 한 5분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여러분 풀스톤으로 꽉 채워진 그런 아트팁은 이렇게 캔큐어로 바짝 대서 오래오래 구워주세요. 와, 정말 튼튼하다. 정말 튼튼하죠. 이만큼 잘 나왔어요. 그러네. 이거 정말 큐어링이 중요하다. 그러면 새끼부터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붙일 거예요. 네. 그럼 새끼 손톱부터 필수 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님들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시간 얼마 안 걸리겠는걸? 그냥 붙이기만 하는 거는 10분이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뭐 삐뚤어졌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쉐입을 한번 다시 잡고 탑을 한번 다시 발라주고 이러면 조금 더 걸리는데 정말 시간 정말 많이 단축되겠다. 이렇게 뒷면에도 발라주시고 자 큐티클 부분에서 얘는 케어를 다 하신 다음에 큐티클 부분에 딱 맞춰서 붙여주셔야 돼요. 네. 얘는 그라데이션이어서 좀 보여요. 다 보인다. 네. 어디 정도 필수곳이 내려가고 있는지. 놔주세요. 네. 이렇게 하면 하나 붙였죠? 붙였습니다. 하나 붙였습니다. 네. 중지. 조금 흘릴 것 같아서 모아주고 TV여가지고 꾹 대도 뜨겁지가 않아요. 정말 그러네. 빨리 돼요. 그러네요. 또 검지. 검지는 커브가 더 있네요. 약간 독수리 손톱 같지? 네. 여기 조금 더 올려줄게요. 네. 검지. 정말 빠르다. 우선 자기 본인 손톱에 먼저 한번 해보시면 다른 사람 붙이기도 엄청 편해요. 램프 20초 한 다음에는 큰 램프에 들어가겠습니다. 이제 구우셨잖아요. 네. 케어링 끝난 다음에 뒤집어서도 한번 구워야 되는데 지금 공간 보이시죠? 네. 네, 지금 선생님은 로우커 보여가지고 이 사이가 조금 떠 있어요. 맞아요. 거기를 좀 채워줘야 되겠네. 네, 이 부분을 채워줄게요. 베이직실 클리어 젤이죠? 요거를 라이너 브러쉬 있죠? 요 브러쉬로 살짝 떠서 요 사이에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. 아, 그래. 베이직실을 이렇게 넣어주고 큐어링하고 노나이프 탑 젤로 다시 마감을 해? 그렇죠. 먼지나 이런 거에 잘 안 붙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 완벽하겠다. 손톱 밑까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구나. 네, 그렇죠. 혹시라도 그 부분이 비어있으면 머리카락이 낄 수도 있고 때가 낄 수도 있고 하겠다. 네, 맞아요. 모든 손톱을 너는 항상 이렇게 마감 정리를 하는구나. 팁을 붙인 후에는. 네,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때 낀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. 아트를 다 한 팁을 붙였을 때는 팁 뒷면도 꼭 이렇게 꼼꼼한 마감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. 뒤집어서 구울게. 뒤집어서 1분 구워주실게요. 이제 탑이 남았잖아요. 그렇죠. 제가 만들어 놨는데 조금 손님
사이즈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손님도 어, 나 여기 조금만 갈아줘 이런 경우도 있고 길이 조절을 원할 때도 있어요. 그러면 이때 클렌저를 한번 닦아주시고 쉐입 한번 잡아주시고 탑 바르셔도 돼요. 네.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오래 가요. 아, 네. 할 거 없는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안성맞춤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그 다음에 클렌저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이미 너무 예뻐요. 바르기 전인데 탑 바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에도 더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안쪽까지 잘 닦아주고 정말 편리하고 쉽다. 연장 엄청 쉽네. 엄청 빨라졌죠?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.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. 아 옛날이야. 정말 예쁘다. 네,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 로나이프 탑재 바르시면 됩니다. 네. 탑재를 우선 앞부분을 쭉 내려 바르면 되네. 네, 이렇게 쉐입을 잡았기 때문에 라인을 딱 잘 발라주시고 저는 뒤집어서 안 바르고 살을 당겨주고 당겨주고 그냥 끝에서 이렇게 발라줘요. 아, 안쪽을 발라준다? 네. 아까 베이직실 채워준 부분들이 있었잖아. 네네. 그 부분을 좀 잘 채우면서 바르는구나. 네. 되게 얇게 바르는 거기 때문에 흐르지 않아요. 네. 어, 진짜 이쁘다. 그러나 수같죠. 아크릴 안에 들어있는 글리터를 이용해서 카네트 위에 올리니까 반짝반짝함이 더 깊이감이 있는 것 같아. 큐어링 몇 분? 마지막이니까 3분 해야 되지 않냐? 2, 3분? 2분 정도 하시면 돼요. 오일 발랐습니다. 오일까지 다 바르면 완성. 근데 우리 이거 얼마 안 걸렸지? 다 만들어 놓은 팁을 척척 올렸을 때 느낌도 좋고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걸린다는 거가 장점이다. 어, 진짜 예쁜데요? 나머지 한 손도 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포인트로 네. 노란색이 빛나는 게 너무 예쁘다. 임미미 원장님 이번에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네, 저도 감사했습니다. 또 불러주실 거죠? 네, 우리 플스와 뭐 이런 악세사리 뭐 엄청난 것 예쁘게 블링블링한 거 나오면 그때그때 네. 그때 와주세요. 이런 거. 네. 여러분, 내일 그랜마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유미야, 잘 가. 안녕.